가지 방법으로 질 넓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손가락을 벌림을 가지고 질이 얼만큼 벌어지는가를 가지고 질 넓다, 좁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, 손가락으로 할 때는 질 입과 질 안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질 안쪽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질 점막에 의해서만 질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대로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할 때 질 안쪽이 50% 이하로 벌어진다 그러면 매우 타이트하다 평가를 하고요, 100% 정도 이완이 되면 저는 수술이 필요하겠다. 되게 많은 분들이 헐겁습니다, 반기세가 납니다, 이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최고로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150%. 150%면 손가락 4개가 해도 부족하죠. 그래서 손가락을 벌리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최대로 벌려서 늘어나면은 보통 150%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, 150% 이상 늘어나신 분들은 거의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. 굉장히 드물게 한 것이 보입니다. 그래서 질의 안쪽은 손가락으로 체크를 했을 때 100%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은 헐겁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0%에서 100%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, 손가락 4개 이 정도 늘어났다 그런다면 보통 정도에 소화하겠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